이준석 징계 사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고기 신군부 절대자, 이게 당의 위신훼손이야? 이 정도 표현이? 이게 제명사유야? 김정은 당이나 조원진 당하고 똑같이 간다? 아니, 이준석은 쫓겨났잖아, 당대표에. 쫓겨난 사람이 이 정도 항의도 못해? 그거보다 더 웃긴 게, 이준석이가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점도 해당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 김건희, 윤석열이가 지금 고발한 게몇 개야? 아니, 그럼 이준석이가 나가서 조사받은 게 해당 행위면은, 김건희 것처럼 권력으로 짓밟고 경찰에 조사 안 받으러 가면은, 그거는, 당의 명예를 살린 거야? 그리고 지금 여의도 정치가 하도 고소고발이 많아서 양당의 국회의원끼리 고발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다 경찰 조사 받으면은 다 그러면 해당 행위야? 그럼 너희들 이제 조사 안 받을 거야? 이양희 씨 당신 조사 안 받을 거야? 내가 볼때 이양희 씨도 고소고발 엄청 당해요, 이제. 무수히 당할 거야. 그럼 조사 안 받을 거야? 어떻게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걸로 제명을 하냐고. 원래 이 당이 기소가 되면은 제명하는 걸로 했어, 기소가 되면은. 그러더니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제명하라는. 그래서 홍준표가 1심에서 유죄가 나와가지고 사실상 당원권 정지가 된 거를 비대위원장이 풀어줘가지고 홍준표가 대선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 홍준표 딱 찍어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도 1심에서 유죄가 나와야지 당원권 이제 정지가 들어가는데, 이제는 경찰에서 조사만 받으면은, 그럼 고발장 받은 놈은 다 제명이네, 이제 이러면은. 지금 이런 정신 상태가 뭐냐? 이양이부터 이 국민의힘의 이 윤석열에 줄서 있는 어용떨거지들, 태극기 멸자들, 윤석열을 전지전능한 권력자로 받들어 추앙하는 거예요. 대통령 권력을 그렇게 봐요, 얘들은. 우리가 무슨 미친 짓을 하고 피룬 짓을 저질러도 윤석열이가 권력으로 찍어줄 거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안 돼요. 이것들은 민주주의 사회하고 맞을 수가 없어. 오직 권력 추종밖에 못하는 놈들이거든.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을 내야 돼요. 윤석열이가 판사들 협박해가지고 뭐 해주겠지. 왜? 이준석은 가처분청 들어갈 거거든요, 분명히. 가처분 해봐. 윤석열이가 전 해결해 주겠지. 그것밖에 몰라요, 얘네들은. 권력으로 찍어내리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어. 할 줄도 모르는 거고.